굉장히 많은데? 아, 어떡해, 이제. 안녕하세요. 평범한 지도캠입니다. 여러분, 체력을 키우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거나 체력이 떨어진 걸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휴식이 부족했거나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체력을 키우려면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운동 방법부터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루틴까지 영상에 담아봤으니까요. 강력한 체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선택하는 운동이 대부분 근력 운동이죠. 하지만 이 근력 운동은 말 그대로 내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운동이지 심폐지구력, 근지구력을 늘리는 데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지구력을 키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건 바로 인터벌 운동법입니다. 인터벌 운동은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으로 운동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불완전한 휴식을 주는 운동 방법인데요. 여러분의 체력을 키우는데 이거보다 좋은 운동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벌 운동의 장점은요. 일단 체력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칼로리를 폭발적으로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의 전반적인 능력이 골고루 향상되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하게 될 인터벌 루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3분 안에 정해진 운동을 완료하고 남는 시간만 쉬면서 진행하는 운동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하게 될 운동 동작은 풀업, 점핑 런지, 버피, 푸시업, 토투바 이렇게 다섯 가지 동작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3분 동안 해야 할 개수는 제가 난이도별로 나눠서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개수만큼 총 6라운드, 18분 동안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하는 방법이 잘 이해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뒤편에 제가 운동하는 영상을 첨부해 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러분 체력 키우고 싶으면 근력 운동만 하지 말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린 인터벌 루틴, 오늘 루틴뿐만 아니라 제 채널에 있는 대부분의 운동들이 체력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들이에요. 그 영상을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재밌고 다양하고 빡센 운동 루틴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구독 안 한 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평범한 진우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보면서 운동하는 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3분 안에 정해진 개수 완료하고 남는 시간만 쉬면서 진행할 겁니다. 처음에는 풀업을 12개 진행해 줄 겁니다. 풀업 같은 경우에 힘든 분들은 밴드를 걸고 하는 밴드 풀업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것도 힘든 분들은 점핑 풀업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풀업이 끝나면 바로 런지 12개를 해주실 건데요. 저는 점핑 런지를 진행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런지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런지 자체가 힘든 분들은 스쿼트 12개로 바꿔서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런지가 끝나면 바로 버피 12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층간소음이 걱정인 분들은 슬로우 버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뒤에는 푸시업을 12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푸시업이 힘든 분들은 무릎 대고 하는 니 푸시업, 그것도 힘든 분들은 바닥에 엎드렸다 일어나는 핸드 릴리즈 푸시업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동작은 토투바 12개를 진행할 건데요. 발끝이 철봉에 닿아야 되지만 저처럼 유연성이 안 되는 분들은 올라가는 만큼만 해주셔도 되고요. 힘든 분들은 행잉 레그레이즈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토투바 12개까지 끝나면 남은 시간 휴식을 취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쉬는 시간이 많다고 했죠. 딱 첫 번째 라운드만 그랬고 뒤로 갈수록 쉬는 시간이 부족해서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약 50초 정도 더 쉬고 다시 풀업, 런지, 버피, 푸시업, 토트바를 자기 레벨에 맞춰서 정해진 개수만큼 완료하고 남는 시간만 쉬면서 이렇게 6번 총 18분 동안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운동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되셨겠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다양하고 재밌고 빡센 운동 루틴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진우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